자,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이어볼지 다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새벽이었죠. 오늘 새벽 1시에 개막식과 함께 또 개막전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월드컵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. 12월 뭐 한 18일 정도까지 이제 한 달여간을 계속 이제 밤잠을 설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TV 앞에 계실 것 같은데 자,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어야 할지 힌트를 좀 주시죠, 종관님.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월드컵 하면 방금 무슨 일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듯이 뭐 치킨주와 맥주 그다음에 방송 송출 관련주가 네. 아마 급등할 겁니다. 네. 이미 이제 치킨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지금 아직 게임이 진행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. 한 번 더 좀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오늘 월드컵 관련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치킨 관련 종목들, 뭐 예를 들면 규촌 FMB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도 뭐 물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슈 소멸로 떨어질 것인가? 아니면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것인가?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뭐 기대감이 반영됐겠죠. 네. 뭐 오늘 이제 이미 치킨주 같은 경우는 기존 한 달 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첫 게임 시작하고 오늘 네. 새벽이겠죠. 네. 게임 시작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반응을 하는 이유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중에서도 네. 이 치킨주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소비가 늘면 또 우리나라 게임이 있으면 엄청나게 또 매출이 늘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뭐 오늘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.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소비가 늘면 매출 증가하겠고 또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이슈를 통해서 월드컵 관련주들에 대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도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8일까지 꽤 긴 시간 아직도 꽤 남았잖아요. 네네. 18일부터 한 64경기가 진행되는데 다음 달 18일이면 거의 지금 한 달간입니다. 그렇죠. 한 달간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금방 소진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잘 뭐 단타를 하시든 뭐 어느 정도 수익 전략을 하시든 뭐 요 당분간은 월드컵 관련주가 좀 여러분들에게 빅머니를 안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해보고요. 네. 이제 일단 월드컵 관련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. 치킨주와 주류주와 이제 방송 송출 관련주. 이제 오늘 방송 송출 관련주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. 뭐 치킨주와 그다음에 주류주는 좀 상승하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더 우리가 이미 선반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치킨주와 맥주에 좀 더 이로운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게임 우리가 H조잖아요. 게임이 네. 언제냐면 다 10시예요. 밤 10시예요. 밤 10시예요. 황금 시간대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름은 아니에요. 최초 늦가을 겨울 월드컵이라 말하는데 여름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 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녁 황금 시간대에 게임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. 상당한 뭐 매출도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해봅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월드컵이 최초로 중동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했을 때 시차와는 다르게 저녁 7시나 10시 때의 경기가 굉장히 많고 또 새벽, 밤 새벽 경기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,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기에 축구를 관람하고 치킨을 먹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의 흐름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.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? 월드컵 관련주들. 각 섹터별로 아까 치킨, 주류, 방송 그랬잖아요. 그래서 네. 섹터별로 하나씩 가져왔습니다. 먼저 치킨 쪽에서는
교촌 F&B 가져왔고요. 주류 쪽에서는 하이트 질러, 그다음 방송에서는 IMBC를 가져왔습니다. 네. 자, 차트 보면서 흐름 좀 볼까요? 네. 먼저 교촌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미 10월 한 14일 정도부터 네, 한 달 전부터 이미 선반영했어요. 이게 미리 월드컵을 나신 분들은 아마 이때쯤 들어가셔야 맞아요. 한 달, 최소 한 달 전부터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오히려 호재가 나와서 이제 좀 급등했다가 지금 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합권입니다. 상당히 지금 차트는 좋아요. 일단 이쪽 보면 교촌도 괜찮은데 요 저항선을 뚫고 지금 올랐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주로 보기 때문에 뚫는 종목들을 위를 뚫는 종목들을 자주 봅니다. 유심히 지켜봐요. 그런데 하락하더라도 좀 지지받지 않겠느냐 당분간은. 그다음에 주봉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. 이제야 살짝 올라왔네요. 네. 네. 주봉도 지금 뭐야 다섯 개 정도가 빨간 양봉이 나왔고 네. 지금 오늘 지금 첫 번째 종목 오늘 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것은 이제 음봉이 보이는데 괜찮고요. 월봉도 지금 두 개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네. 뭐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한번 보겠습니다. 하이트진로요? 일봉을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미리 선반영해 가지고 네.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선에 부딪혀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오늘도 약간 뭐 이슈 때문에 개막 이슈 때문에 좀 올랐다가 약간 뭐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 양보합이고요. 그다음에 요 주봉을 보면 아까 교촌처럼 좋지는 않아요. 그래도 아직 2평선, 5·2평선에서 지지받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월봉을 보면 월봉도 이제 양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이제 상승의 초입인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리 차트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MBC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IMBC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 막 변동폭이 상당히 네. 심합니다. 오히려 저는 이제 차트만 두고 본다면 혹시 이제 단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괜찮아요. 물려도 한 번쯤 빠져나올 기회가 많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윗골이나 아랫골이 많은 종목들을 단타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권합니다. 근데 이제 스윙 전략 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고요. 네. 지금 일봉상으로 아직 좋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슈 때문에 이제 방송 이슈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.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. 주봉도 지금 좋지는 않고 하락 추세니까 그래도 주봉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뭐 단타하신 분들은 뭐 괜찮다 말도 뭐 드릴 수 있고요. 네네. 월봉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방송 그래도 뭐 대표적인 주니까 요 세 가지 네. 요 교촌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IMBC 가져왔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뭐 IMB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YTN 매각 이슈 때문에 어쨌든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월드컵 관련 종목으로 최선호주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하나 꼽아 주실까요? 이 셋 중에서 하이트진로를 오늘 하이트 선정했습니다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 일반적으로 치킨주라든가 뭐 방송주는 이 월드컵 테마에 많이 엮여가지고 그때만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세 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어떤 것이 낫겠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뭐 일단 기업이 좋습니다. 일단 뭐 재무제표를 보면 뭐 6월 기준으로 볼 때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.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45%나 증가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요. 그다음에 이제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이트진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? 참이슬, 맥주, 진로. 소주. 그다음에 네. 뭐 맥주에서는 소주에서는 하이트진로고 그다음에 소주에서는 맥주에서는 하이트하고 테라. 그다음에 혹시 뭐 형님 아십니까? 가장 유행 인기 있는 거 아십니까? 하이트진로 쪽에서 필라이트 들어보셨어요? 아, 예. 저도 이제 술은 많이 즐기지 않기 때문에
뭐 많이 먹진 않습니다. 마시진 않습니다만은 요 필라이트가 요 맥주 시장에서 대세입니다.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격이 싸요. 그다음에 젊은 층 취향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. 이제 그 뭐 가성비 차원을 넘어서 가성비라는 얘기도 나와요. 요 화이트 진로의 필라이트에 대해서는.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필라이트는 맥주류에 포함은 안 돼요. 기타 주류에 포함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메가 보리 이제 성분이 50% 미만은 이제 맥주로 분류를 안 해요. 그래서 기타 주류로 포함해서 일단 뭐 도수도 약하겠고요. 그 다음에 젊은 층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,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, 네. 그래서 일단 요 필라이트가 화이트 맥주의 지금 화이트 진로의 대표 뭐 주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총 브랜드 21종에 대해서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. 이건 뭐냐면 또 주류 제품 중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최다 환경 인증 성적 인증이에요. 그래서 요 ESG라 표현합니다. 환경, 사회, 그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거든요. 이제 요 ESG 요즘에 화두가 되는 용어입니다. 이쪽 관련해서 요 회사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술 주류 회사다 그러면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 그런 요인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코탭 들어보셨나요? 에코탭 됐어요. 요즘에 이제 페트병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분리해서 배출한다 그러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게 접착제로 붙어 있어가지고 안 뜯어져요. 아. 근데 그걸 이제 분리하기 쉽게끔 그런 많은 제품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도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에코탭 부착 뭐 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고요. 네네. 그래서 좀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월드컵의 이슈 테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뭐 친환경적인 경영 활동이라든지 주류 소비에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화이트 진로 가격 전략 좀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뭐 저는 대신에 좀 짧게 잡을게요. 네. 오늘 현재는 플러스입니다. 0.556, 150원 정도 플러스인데 현재 위에 아침에 상승해서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는 음봉인데 진입 시점은 진입 종 가격은 오늘 종가로 잡고요. 그 다음에 손절가는 요 22평선 26,5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잡고요. 목표가는 네. 이쪽 요 매물 때 좀 못 가서 29,000원 정도 짧게 잡겠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2평선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부딪히면 네. 요 122평선 점에서 즉 29,000원 선에서 지금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잡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뭐 손일이가 오늘 월드컵 관련해서 테마 관련된 종목,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함께 찾아봤습니다. 월드컵도 즐기시고 수익도 즐기실 수 있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